15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고 8,593원의 비중 10%, 매수가 아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답답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. 13% 강세 마감을 하면서 7,96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최근에 이제 고점이 8,800원인데 매수가가 이제 거의 그 부근대라서 지금 이제 손실이신 것 같습니다. 전문가님, 이 종목 다시 좀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네, 먼저 이제 전략 말씀을 좀 드리면 네. 홀딩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고점 부근을 돌파 가능성이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9,000원 정도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발표를 했죠.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현대차가 300억을 추가를 출자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. 근데 아시겠지만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입니다. 그런데 디스플레이텍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17%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지분법 이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텍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세액 공제 부분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혜택을 좀 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지금 자리가 사실 높은 자리는 좀 보기 어렵다.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이제 해외에서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요.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직 내연 기관 대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성장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시총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들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 고점 부근인 아까 8,800원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9,000원이 넘는 자리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고점 부근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잘 보유를 하시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전년 대비해서 좀 적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텍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차의 등을 업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면 또 충분히 수익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. 목표가 9,0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